세 번째 현안입니다. 오영훈 도정에서 이제 재주영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기준이 없습니다. 일단 오영훈 도정은. 오영훈 도지사는 용역이 없으면 도지사 아마 못올것 같아요. 모든 게다 용역입니다. 용역이 필요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더라도 정치 지도자로서 이게 제주도의 백년 대계를 위해서 행정체제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 하는 안을 미리 명확하게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공표하고, 여론도 좀 수렴을 한 다음에 이거 구체적으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행정체제를 다섯 개 내지 여섯 개로 이렇게 나눠서, 그것도 저도 잘 들어보지 못한 무슨 기관 통합형, 통합형, 이렇게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피력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기관 통합형은 내각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각제. 우리 도민들이 다수의 의견과 배치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원리에 반합니다. 그 지방자치 기본 원리는 직선제는 내 손으로입니다. 아, 저 단체장은 내 손으로. 이걸 뺏어가겠다고 하는 것을 거의 전제하다시피 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쯤 제주도가 그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용역 그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아마 3월부터 공론을 위한 그 도민 참여단을 구성하고 본격적 논의를 통해 갖고 뭐 행정 구역적인 구역을 어떻게 좀 개편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다 결정하고 한 후에 11월쯤에 주민 투표안을 제시하겠다. 그래서 기간이 한뭐 7개월, 8개월 내에 모든 걸다 주민투표안까지 제시한 시점까지 한 7, 8개월 정도로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좀 기간이 좀 촉박하다는 느낌도 있는데 좀허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언론에 난그 최근에 언론에 로드맵 그 발표했다고 났죠. 그거 보고 저는 제 머리가 나쁘다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게 수기형 공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각계각층이 의견을 취합해 보겠다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분명한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일단 거기 로드맵에 보면은 뭐 일반 여론조사 경청회라는 이름으로 여론조사, 지역별로 여론조사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문가들이 같은 기간에 연구도 또 하고, 또 같은 기간에 수기 토론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기 토론 하나만 거치려고 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수기 토론을 하려면 그 전제로 ABC 안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수기 토론에서 안을 마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기 토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뒤죽박죽이다, 이 로드맵이. 그래서 이걸 7개월 동안에 어떻게 이루겠다는 것인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내년 총선에서 주민투표에 붙이겠다고 공약을 해놓았으니 형식이라도 갖추어서 하겠다라고 이해하면 혹 모를까.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제주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행정체제를 개편하고 도민들이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절차로서는 기존에 발표된 로드맵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지금이라도 오영훈 도지사가 이거에 대해서 저와 토론을 하겠다면 제주 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제가
6개월간 저기 수기토론 위원장을 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조언을 좀 해줬으면 오영훈 지사가 승낙을 한다면 이런 마음입니다. 네. 아까 그 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행정구역을 몇 개로 개편할 것인가 아마 이것에 대해서 아마 도민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두 개로 현행체제처럼 뭐 두 개가 적절하다 아니면 뭐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해서 아마 세 개 정도로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 아니면 네 개, 다섯 개 이상 이런 의견이 굉장히 나눠지고 있는데 허 위원장께서는 몇 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저도 그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제주 지역의 인구 구조를 고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뭐 다섯 개, 여섯 개 세분화하는 거는 지역적 특색도 살릴 수가 없고 행정 효율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원초적인 문제점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 우리 직선제를 전제로 하여 행정체제를 개편을 한다면 물론 도민이 뜻에 따라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인구 편차와 지역 특색을 고려해서 제주시 지역을 동서로 나누고 서귀포 지역을 하나 해서 세 개 정도로 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행정체제의 그 도입과 관련해서 아마 그 허 위원장의 그 입장은 아마 확고하신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 제주도당 차원에서 네. 뭐 당론까지는 아니더라도 행정체제에 대한 입장이 어느 정도 좀 논의되고 네. 좀 결정이 되겠습니까? 뭐 공식적으로 논의를 거칠 문제가 아니어서 논의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 도의원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한테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그분들 의견도 듣고 해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일이기 때문에 특히 뭐 당론을 정한다 하더라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